pounds, standing at 5 feet, 11 inches. K1 Japan Grand Prix 2001 champion, Nicholas Peters. 자, 니콜라스 페타스 선수가 소개를 받았습니다. 일본어에도 능숙하고 일본에서 연예인으로도 활약을 하고요. 상당히 그쪽 문화의 밝은 페타스, 그래서 푸른 눈의 사무라이라고 불리는데요. 릭시크는 그래, 그러면 나는 갈색 눈의 워리어다 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갈색 눈의 워리어 대 푸른 눈의 사무라이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승자차가 180cm의 페타스와 192 정도의 릭시크. 김영현 선수도 쓰러뜨렸기 때문에요. 페타 선수는 뭐 키 차이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1라운드 경기 시작됩니다. 자, 릭시크는 페타스를 완전히 연구를 했고, 페타스는 릭시크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거의 대조적으로 양 선수가 밝혔는데요. 자, 하이킥! 페타스 가마 잡는 펀치로 우세했습니다만 파발이 이었습니다. 로키 네. 페타스 그 카운트 날렸고요. 네, 로키 더블. 아, 김영현 선수의 그 날개를 꺾어놨던 게 바로 저 오른쪽 로키 더블이었는데요. 자, 릭시크 선수가 추격을 하고 페타스 선수가 돌면서 로우킥으로 공격을 하는 그 경기 양상이네요. 아, 잠시 경기 중단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있어요. 아, 로블로우를 어필하고 있네요. 페타스 선수. 글쎄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글쎄요. 공방견이 간간히 있었을 뿐이고요. 추격을 하고 있던 리치그 선수였고. 글쎄요, 무슨 일인지는 후에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자, 페터 선수가 마이크 어필을 요구를 합니다. 자, 릭시크도 뭐 서근치 않은 표정이고요. 승자 선언은 발표가 됐습니다. 릭시크가 경기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올라갔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음성이 뭐 페타스 선수의 음성 자체가 거의 들어오진 않습니다. I apologize. I'm sorry. 지금 딱 들어왔는데요. 사과한다는 얘기밖에 저희한테는 들어오지가 않았거든요. 그 이전에 뭔가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저희에게 음성이 제대로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자, 보세요. 뭔가 어떤 경우인지